인간에게 에너지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인간의 에너지 소비량은 점점 늘고 있고 우리는 이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가 누리던 당연한 것들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후손들을 위해서도 지구를 위해서도 우리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은 힘들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바꿉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볼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고 쓰지도 않는 콘센트를 연결해놓고 컴퓨터를 켜놓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사용할 때 냉장실 문을 자주 여닫는 것은 냉장고 소비 전력을 높이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선택해야 에너지 낭비가 없습니다. 문을 열면 냉장고 내부에 전등이 켜지고 냉기가 빠져나가 계속해서 전력이 소비됩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는 반드시 식혀서 넣음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컴퓨터는 한번 켜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켜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하면 형광등 3, 4개를 켜두는 것과 같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따라서 10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소한 모니터는 반드시 꺼두거나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대기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대기 모드로 설정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전력 소비를 4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사용을 줄이고 주택을 단열합시다. 미단열 주택의 바닥, 벽, 천장을 단열하면 냉난방비가 줄어듭니다. 집 내부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올리고 낮추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 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1조 1310억 원에 이르릅니다. 또 여름철 냉방 온도를 1도씩 높이면 7%가 절약되며 여름철 적정 냉방 온도는 24도에서 26도씨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4741억 원에 달하는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열입니다. 태양열로 이미 데워진 물이 보일러로 공급된다면 보일러는 목표 온도까지 큰 에너지 소비 없이 물을 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잡고 그만큼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름철의 지하철 승강장 온도는 30도를 넘을 정도로 아주 덥습니다. 내부 환기를 위한 외부 공기 유입으로 인해 온도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승객들은 지하철에 타기 전까지 더운 날씨를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더위를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하수가 에어컨 냉매 역할을 하면서 더운 공기를 차갑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차가운 유출수를 배관을 통해 승강장에 순환시켜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도시철도 2호선 문현역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에너지를 절약시켜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더위에 지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놀라운 방법에 대한 절감 효과는 30억 원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행동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냉장고 문을 닫고 주택을 단열하는 것만으로도 1조 이상의 절약이 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 지구를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